네 군데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치러진 10·16 재보선 투표율이 53.9%로 집계됐습니다. 투표 종료 시각인 오후 8시 기준으로 중앙선관위가 잠정 집계한 결과인데 지난해 지방선거 전국 평균 투표율 50.9%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.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전남 영광군으로 70.1%에 달했습니다. 이 지역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, 진보당 후보의 3파전이 치열했는데 투표율이 2년 전 지방선거의 70.2%에 육박했습니다.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경쟁이 뜨거웠던 곡성군의 투표율도 64.6%를 기록했는데 지방선거 때보다는 10%포인트 정도 낮아졌습니다.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당력을 집중했던 유일한 수도권 지역인 인천 강화군수 투표율은 58.3%로 나타났습니다. 또 양당 모두 최대 승부처로 꼽았던 부산 금정구는 47.2%로 최종 집계됐습니다. 강화군과 금정구 모두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는 3에서 4%포인트 정도 낮게 나타났습니다. 함께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율은 23.5%로 집계됐습니다. 중앙선관위는 이번 재보선에서의 당선자 윤곽은 자정 즈음 드러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